주장하시는 거니까 그건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공감하거나 의혹을 함께 제기하는 분들이 지지해주러 가시더라고요. 근데 저 멀리서 보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태극기 이제 드신 어르신들이 오 우리 편인가 보다 촛불집회 항의하는 갔다 보니까 윤석열 퇴진 써져 있으니까 네이놈하고 막 변 대표님을 때리려고 하는데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도 모든 폭력은 반대합니다. 네. 제가 어르신들 뜻은 알겠는데 책상을 제가 세 번 엎었어요. 왜냐하면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5년 전에 예. 저랑 같이 검찰 조작 날조 타도하자고 외쳤던 그 태극기 사람들인데 네.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에서 이제 보수의 명을 지키고 있는데 네. 이리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변절자들아 그러면요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. 우리 입장에서는 변 네. 대표님 한결 같았는데 노인이고 뭐 우리는 정말 돌아버려. 그래서 제가 사실